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두 번째 공연 장소인 푸에르토리코 호텔에 있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비비분들께서 헬스장 뭐 브이로그를 찍어 줄수 있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또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헬스장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따 또 점심을 또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루트로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호텔은 기구들이 많이 없어서 웬만한 그냥 약간 간단한 덤벨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죠. 가슴 운동을 하고 이따가 덤벨 운동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장에서 주로 하는 루트가 20개씩 4세트를 나눠서 하거든요. 오늘은 근데 또 밖에 보시면 지금 태풍도 와요. 그래갖고 뭐 그게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15개 4세트로 오늘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세팅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몸을 살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는 살짝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이게 이 티가 희찬이가 연습생부터 자주 쓰던 티였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희찬이한테 이 티를 한번 빌렸는데 형잘 어울리시는데요? 형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럼 나 주지.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긴팔이었어요. 이게 너무 제가 긴팔은 또 춤추거나 운동할 때 불편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선을 따라서 좀 잘랐거든요. 어때요? 저의 리폼 손실 괜찮나요? 빠르게 끝내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하는 운동 자세를 덤벨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운동할 때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직 몸도 안 풀렸고 몸이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낮은 무게에서 처음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올려가면서 그렇게 4세트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덤벨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고 있는 거겠죠? 처음이어가지고 괜히 또 이상하게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비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0kg 들어요. 양팔에 40, 40. 총 80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루니부터 시작해갖고 한 명씩 이렇게 들어보고 싶네요. 헬스장이 전문 헬스장이 아니라 호텔 헬스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구들이 없어서 뭔가 기구들을 좀만 더 활용해가지고 다른 운동도 해볼게요.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서 좀 이 헬스장이 좀 신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테라스 느낌 나는 약간 좀 옥상 루프에 헬스장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원래 보통 뭐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1층에 있는데 일단 물을 마실까요? 또 이제 수분 충전도 나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운동을 하다가 헬스장이 비어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가벼운, 그러니까 어느 헬스장에서 다 있을 법한 덤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거 뭐 사이클 이런 것도 있고 러닝머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 기구들을 한번 다 맛보고 싶긴 한데 일단 이거 세트 먼저 끝내겠습니다. 일단 바로 가시죠. 일단 지금 아까 너무 똑같은 앵글로만 있어가지고 혼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로 찍어볼게요. 가슴 운동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따가 다른 운동 기구들을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또 이 친구들과 또 이제 친해져 다음에 또 맛있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운동하다가 또 생각나는 가슴 운동이 있으면 또 해볼게요. 너무 말없이 운동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비이분들도 약간 좀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걸 들으셔야 되니까 너무 운동만 같이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한 3분 뒤에 다시 운동 시작할게요. 등 운동까지 했는데 지금 떠오른 체스트 운동이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느덧 한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촬영한 게 한 시간이 흘러갔고 아마 편집돼서 나가겠지만 많이 비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은 가슴 운동 위주의 간단한 운동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색다른 걸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이쯤 하고 나머지 운동은 이 촬영이 꺼지면 나머지 운동을 마치고 저도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저는 헬스장 브이로그를 한국에서 찍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또 찍으니까 또 색다르고 재밌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이 올라가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